안녕하세요. 실무외과 강사 정선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코로나 때문에 얼굴을 직접 뵙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인사를 드려서 마음이 많이 아쉽지만 우리 그때까지 집에서 열심히 영상 보시면서 틈틈이 잘 따라하시면 건강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허리에 좋은 운동을 준비를 했어요. 엎드려서 하거나 그런 운동이 많기 때문에 손목에 무리가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손목을 잘 풀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호흡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다리 편하게 접어 내려놓으시고 오른손 왼손 팔바닥이 하늘을 향하게 편안하게 내려놓습니다. 고개는 정면을 바라보고 턱 끝은 당기고 어깨는 기어 멀어지게 툭 내려놓을게요. 그대로 숨을 들이키면서 배가 빵빵하게 복 짚고 펴도록 하겠습니다. 숨 크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숨 크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숨 크게 들이마시고 그대로 후. 자, 가볍게 양손을 들어서 손목 돌려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만. 자, 툴툴툴툴 떨어주시고, 자, 양손 앞에 두고 주먹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그만. 손 편안하게 만약에 내려놓을게요. 자, 기어가는 자세를 알려드릴게요. 기어가는 자세는 손바닥은 어깨 아래 그리고 양 무릎은 골반 아래 있습니다. 일직선 하늘에 놓여지고요. 자, 발끝은 세워서 바닥에 꼭 내려놓을게요. 그리고 손바닥은 넓게 펴서 바닥에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자, 어깨가 으쓱하지 않고 그대로 귀와 멀어지고요. 자, 팔은 바깥쪽으로 멀리 이렇게 신전되지 않아요. 그대로 일직선상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숨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고개 위로, 배꼽 아래로 쭉 올려볼게요. 숨 내쉬면서 그대로 동그랗게 시선 배꼽 바라볼게요. 천천히 등을 높게 펴서 시선 하늘 위로 그대로 배꼽 동그랗게 말아서 되는 공처럼 동그랗게 할게요. 천천히 내려와 고양이처럼 등 시원하게 내려볼게요. 다시 몸 동그랗게 말아서 시선 배꼽 그만. 자, 허리가 일직선상에 놓고 그대로 발꿈치 편안하게 바닥으로 내려놓을게요. 발등 내려놓을게요. 자, 어깨 으쓱하지 않도록 그대로 힘을 줘서 시선을 정면 바라보고 천천히 오른쪽 발 그대로 들어봅니다. 많이 올리지 않고 90도까지만. 잘하셨어요. 내려놓고 한 번 더 쭉 올려볼게요. 90도까지만. 자, 여유 되시는 분 오른쪽 다리 들었으니까 왼쪽 팔 들어서 일직선 슈퍼맨처럼 쭉 날아볼게요. 배 힘 꾹 주시고 그만. 천천히 내려올게요. 팔은 가능하신 분만 들게요. 다시 한번 오른쪽 발 일직선 아래 쭉 드러내시고 팔 들으실 수 있는 분 여유 되시는 분 같이 들어볼게요. 그대로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그만. 저
발끝을 차볼게요. 자, 1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많이 안 올리셔도 돼요. 여덟, 아홉, 열, 그대로 유지. 둘, 하나, 그만. 천천히 내려올게요. 자, 엉덩이 그대로 발끝에 내려놓으시고, 팔꿈치 바닥에 내려놓고, 손목 한번 돌려서 손목 힘든 거 풀어주실게요. 반대쪽도 풀어주시고. 잘하셨어요. 다시 기어가는 자세로 할게요. 어깨 아래 손목, 골반 아래 무릎이 가도록 잘 정리해주시고, 반대쪽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발 들어볼게요. 일직선상에 길게. 천천히 내려놓으실게요. 한 번 더 쭉, 모두 일자로. 자, 여유 되시는 분 우리 오른손 같이 들어볼게요. 자, 내려올게요. 마지막 한 번 더 쭉 들어서. 힘드신 분은 팔 안 올리셔도 되고요. 자, 발, 코에 힘을 꽉 주셔서 그대로 편하게 호흡하십니다. 그만. 이제는 발끝을 한번 올려쳐볼게요. 10번 갈게요.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유지. 편하게 호흡하시면서, 둘, 하나, 그만, 내려올게요. 그대로 엉덩이 발끝에 붙이시고, 팔목, 팔꿈치 내려놓고, 손목 돌려서 손목 풀어줄게요. 잘하셨어요. 그대로 다시 한번 기어가는 자세 갈게요. 자, 오른쪽 손을 바닥을 통해서 깊숙이 집어넣고 어깨를 바닥에 눌러내립니다. 신선은 오른쪽 손끝. 엉덩이 바닥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대로 하늘에 향해 있습니다. 편안하게 몸 들어볼게요. 둘, 하나, 그만. 왼쪽 손 힘 주어서 그대로 몸 일으켜서 다시 기어가는 자세. 반대쪽 가볼게요. 왼손 바닥으로 꾹 내려놓고 팔꿈치 구부려 그대로 시선은 왼쪽 손끝 바라봅니다. 어깨는 바닥에 편안하게 내려놓고 엉덩이는 아직 하늘로 있어요. 둘, 하나, 그만. 그대로 돌아오도록 합니다. 천천히 양손을 바깥쪽으로 쭉쭉쭉쭉 밀어낼게요. 그대로 겨드랑이를 바닥으로 내려놓고 그대로 호흡합니다. 여전히 엉덩이 하나를 향하고 있어요. 편안하게 어깨를 쭉 내려놓고 가슴을 내려놓고 바닥에 붙이는 게 조금 힘드신 분들은 조금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가능하신 데까지 내려갈게요. 둘, 하나, 그만. 천천히 몸을 일으켜 한 손 한 손 바닥에 짚어가면서 그대로 엉덩이 발뒤꿈치 붙이고 한 발 한 발 바닥에 내려놓고 아기 자세 편안하게 호흡하실게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오른쪽으로 한 손 한 손 한 손 한 손 옮겨서 허리를 비틀어 가실 수 있는 데까지 바닥으로 꾹 눌러드릴게요. 엉덩이 뜨지 않는 상태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하나, 다시 반대쪽으로 이동해볼게요. 천천히 한 손
이번에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보낼 수 있는 만큼만 쭉 보내서 그대로 내 몸 후 힘 풀어내고 바닥으로 눌러내릴게요. 그만 다시 가운데로 한 손 와서 천천히 이동할게요. 그대로 손을 올려서 이번 자리에 편안하게 엎드려 볼게요. 엉덩이 들썩들썩 해서 바닥으로 편안하게 내려놓겠습니다. 자, 양손 가지런히 모아서 무릎 손등을 올려놓고 고개 숙여놓고 그대로 호흡 번갈게요. 숨 크게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숨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그만. 자, 고개 그대로 두셔도 되고요. 턱을 바닥에 두셔도 되고 편하신 자세에서 하셔도 돼요. 자, 그대로 누운 상태에서 어깨 힘 빼서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오른발 들어볼게요. 자, 발목 꺾어서 바닥으로 몸쪽으로 꾹 발가락 밀어내고 다시 쭉 그래서 발등 밀어내고 다시 한번 발바닥 쭉 바닥으로 밀어내고 발등 한번 펴고 그만 내려올게요. 자, 엉덩이 왔다 갔다 해보면서 한번 풀어줄게요. 다시 한번 오른쪽 발 쭉 들어볼게요. 그대로 발목 꺾어서 꾹. 자, 이번에 발등 펴볼게요. 다시 발목 꺾고 꾹 눌러서 발등 발목 발등 그만 내려놓을게요. 잘하셨어요. 자, 양 다리 접어서 그대로 왔다 갔다 쭉 눈이 풀어주시고 그만 바닥에 발등 내려놓고 이번엔 왼발 갈게요. 자, 왼발 그대로 업 발목 접을게요. 그대로 발등 펴고 다시 발목 접고 다시 발등 펴고 그대로 발목 잡고 그대로 발등 펴고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만 올라가서 진행합니다. 다시 발목 발등 그만 천천히 내려올게요. 마찬가지예요. 발등. 자, 무릎 접어서 그대로 오른쪽 왼쪽 든든든 발목과 뒤쪽 허벅지 근육 풀어줍니다. 그만 그대로 발 천천히 풀어서 바닥에 내려놓을게요. 자, 고개를 잠깐 바라보고 양손을 멀찌감치 바깥쪽으로 쭉 잡아보실게요. 자, 그 상태에서 고개 한번 업 갑니다. 천천히 업. 허리 근육의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요. 어깨와 귀는 최대한 멀어줄게요. 다운. 숨 크게 들이마시면서 내쉬고 후 올라올게요. 자, 시다운. 마지막 한 번 더 갈게요. 그대로 업. 내려올게요. 자, 이번엔 양손을 얼굴 옆으로 가져올게요. 자, 무릎 이 팔꿈치까지만 펴도록 할게요. 팔꿈치를 그대로 펴시지 마시고 팔꿈치 기역대 되도록 한번 올라오겠습니다. 숨 크게 들이마시면서 업! 천천히 다운. 그대로 업! 천천히 다운. 그대로 업! 천천히 다운. 자, 가능하신 분 이제 팔까지 팔꿈치까지 쭉 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숨 크게 들이마시면서 크게 업. 천천히 다운.
숨 들이마시고 업.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